총괄적으로 ATP 합성하는 네 가지 물질 대사 및 반응에 조절하는 기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작용하고 PDH 그다음 TCA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ATP, NADH가 억제라고요. 그다음에 ADP, AMP, PI가 활성화합니다. 여러 속도 조절 자리에서 이런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맞물림 조절 기작이라고 해서 인터락킹 메커니즘 서로 별개의 것들을 아주 긴밀하게 조절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해당 적용에서 TCA 사이클은 시트르산 여기서 조절하지만 또 중간에 보면 시트르산이 요 해당 작용에서도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스틸코에이. 여기 바로 단계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서 서머젠이라고 하는 비동조화 그 단백질을 만들어서 양성자 구동력보다는 열을 발생시키는 쪽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기작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밑에 있는데 그래서 컴플렉스 1, 3, 4에서 생성된 양성자 구동력이 바로 이 서머제인을 통해서 드롬으로 해서 ATP가 생성되는 대신에 열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기작들이 존재하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반응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스테로이드 물질들이 생성되는데요. 스테로이드 물질에는 이제 성호르몬, 글루코코티코이드, 미네랄로코티코이드, 비타민 D 호르몬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피부신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반응에는 사이토크롬 P 450이라고 하는 것이 관여됩니다. 이 450은 이제 햄 종류인데 450나노미터의 빛을 이제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름이 붙었고요. 이 효소의 그 특성을 살펴보면 산소를 쓰는데 산소 분자 중에 한 분자는 물로 주고 하나는 이제 이와 같이 그 유기물에 붙여서 수산화기를 갖다가 만드는 산화시키는 그런 반응을 촉매합니다. 전자는 NADPH로부터 오고 두 군데 전자가 그 FAD로 넘겨졌다가 그 다음에 철황으로 넘겨진 다음에 P450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크롬 C는 프로그램드 셀 데스의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세포가 살기 힘든 예를 들어서 ROS가 많이 생겼다든지 뭐 DNA에 큰 데미지가 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사이토크롬 C가 세포질로 방출이 되게 되고요. 그것이 알파 1을 결합해 갖고 이것은 이제 활성화된 형태인 A4 토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 캐스페이즈 9이 활성화된 다이머 형태로 바뀌고요. 캐스파제 3하고 7을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이제 세포가 죽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DNA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가지고 있는 진의 그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자 전달 기에 있는 복합체 1, 3, 4, 그 다음에 ATP 생성 효소, tRNA, rRNA, 그 다음에 조절 일부의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 미토콘드리아 생성에 필요한 유전자는 핵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런 성격을 반영해서 세미 컨저버티브 반보존적인 세포의 소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미토콘드리아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이제 돌연변이로부터 여러 가지 그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뮤테이션 생긴 뮤턴트 MERRF의 경우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단백질의 결정체가 이와 같이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에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호흡 단백질의 그 개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콤플렉스 1의 경우는 전체 43개 중에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 들어있는 그 정보는 불과 7개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일부 많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의 그 정보가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는 오래전에 박테리아가 그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내공생균으로부터 유래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제 DNA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박테리아가 우리 그 고등생물에서 보는 것 같은 비슷한 그 산화적인 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생성되는 그 프로토모티브 포스와 생성자 구동력이 미생물에서 ATP를 합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균 품모 회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좀 독특한 그 돌연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핵에 있는 DNA에 비해서 돌연변이 율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ROS 때문이고요. 미토콘드리아에 생성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페어 기저귀, 핵에서만큼 그렇게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일 세포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수는 상당히 그 변이가 많은데, 많은 경우는 난자에서 보듯이 1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한 세포가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이종 형질, 헤테로플라스미라고 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사람의 어떤 근육 조직에서 세포들을 갖다가 시토크롬 유전자 시토크롬에 따라서 염색한 것인데요. 정상적인 그 야생의 경우가 이제 파란색이고요.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갈색인데 추가적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종 형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 생기냐면 세포에 존재하는 돌연변이 DNA를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함량이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개수, 다양한 개수로 존재하는 이러한 그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종 형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난자가 발달되는 생식세포에서 한 미토콘드리아에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분열과 성숙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유전이 되면서 이 세포 분열에 따라서 다른 개수의 뮤턴트를 갖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함량을 가질 경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지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산화적인 산화 과정의 그 결핍은 사람의 여러 가지 그저 조직과 기관에서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그한 가지 예를 보면 당뇨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포도장 해당 작용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의 ATP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증가된 ATP 양에 의해서 포테슘 채널을 인히비션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생성이 되고요. 그것이 칼슘 채널을 열어서 안쪽으로 칼슘 농도가 증가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안에 그 저장돼 있던 인슐린 그래뉼을 세포 바깥으로 방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산화적인 산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ATP 함량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성된 인슐린이 바깥으로 배출을 못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당뇨병에 걸리는 그런 현상이죠.